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꽃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저는 장미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나무답게 다양한 품종과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품 장미라고 불리고 고급스러우면서 고품질의 장미를 육종하고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데이비드 오스틴의 특징과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그리고 4만원짜리 장미를 35,000원에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정원에 명품 장미를 꼭 한 그루라도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이비드 오스틴이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미이고 명품 장미로 불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연속 개화성입니다. 이 데이비드 오스틴의 장미는 전 품목 모두 연속 개화성이 좋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내한성과 내병성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데이비드 오스틴의 주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정원에 건강한 장미를 선사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품종들은 다 건강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미들에 비해 꽃 크기가 크면서 꽃의 겹수가 상당히 많은 장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미 정원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화려하고 꽃겹이 많은 장미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그에 적합한 품종이 바로 이 데이비드 오스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아주 적합한 품종입니다. 내한성이 강하고요, 여름에도 강한 품종들이 바로 이 데이비드 오스틴 품종입니다. 자, 이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를 어떻게 심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식재 간격은 기본적으로 50cm에서 70cm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덩굴성 크게 자라는 장미들은 1m에 한 그루씩만 심어 주셔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작게 자라는 장미들을 정원에 덤불형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50cm에서 70cm 정도로 심어 주시면 예쁜 정원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정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죽은 가지 또는 꽃이 지고 난 뒤에 바로 전지를 해주시면 되고, 크게 키우실 분들은 약하게 전지를 해주시고요, 낮게 조금 작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강전정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재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장미나무는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최소 4시간 햇빛이 드는 곳에 식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장미가 배수가 불량하면요, 병에 쉽게 걸리고 나무의 수세가 약해지면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꼭 배수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는 저희가 덩굴성으로 자라는 나무, 그리고 관목으로 자라는 나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재미있는 점은요,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 모두 덩굴성 장미가 짧게 잘라서 관목으로도 키우실 수 있고요,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그냥 크게 키워서 덩굴성 장미로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덩굴성 장미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품종은 그라함 토마스입니다. 노란색의 진한 장미고요, 장미 색깔도 진하고 상당히 예쁜 장미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영국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호 장미로도 선정이 된 그런 품종이고, 컵 모양의 장미이면서 꽃잎 수는 45장입니다. 꽃향기는 강하고요, 차향기가 납니다. 3.5m까지 크게 자라기 때문에 큰 아치나 큰 담벼락에 어울리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품종은 더 제너러스 가드너입니다. 연핑크색이고요, 개화성이 매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꽃잎수는 55장입니다.
꽃향기도 강하고 강한 올드로즈 향기가 나오는 품종이고요. 3.5m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큰 아치나 큰 벽면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자, 다음 소개할 품종은 더 필그림이라는 품종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진한 노란색이고 옆으로 테두리로 갈수록 연한 노란색을 띠는 그렇게 투톤의 느낌을 주는 장미입니다. 낮은 장미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장미입니다. 꽃향기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강한 차향이 납니다. 3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높은 아치나 높은 벽면에도 어울리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품종은 모타이머 세클러라는 품종이에요. 이 품종은 핑크색의 장미인데 중요한 점은 가시가 거의 없어서 어린 아이들도 만질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 보시면 되고 다른 품종들에 비해 꽃 크기는 약간 작은 중간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미 더블컵 모양으로 아주 세련된 꽃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꽃향기도 진하고 올드로즈의 과일향이 나는 품종이고요. 3m까지 자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제가 봤을 때 꽃이 정말 다복하고 바글바글하게 피는 품종입니다. 다음 소개할 품종은 바세바라는 품종입니다. 이 중심부가 살구색의 매력적인 색상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투톤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장미입니다. 꽃잎수가 상당히 많아요. 170장의 꽃잎수를 보유하고 있고 꽃향기는 강한 편이고요. 몰약향이 나는 3m 높이로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품종은 세인트 스위던입니다. 연분홍색이고요. 접시 모양의 예쁜 꽃 모양입니다. 꽃색 색깔이 테두리로 갈수록 연해져서 이 품종 역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꽃잎수는 130장, 꽃향기는 강하고 몰약향이 나는 품종입니다. 2.5m까지 자라는 품종이에요. 다음 품종은 스트로베리 힐이라는 품종이고 베이비 핑크라고도 부르고 있고 로제트 컵 모양의 꽃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요. 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치 형성을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품종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품종은 2.5m까지 자라고 꽃잎수는 85장입니다. 꽃향기는 강한 편이고요. 몰약향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품종은 제임스 게르웨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도 가시가 거의 없어요. 로제트 꽃 모양이면서 세련된 품종입니다. 왕성한 성장력이 있고 아치 형성에 정말 탁월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즈향이 매력적인 품종이고 2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주드디 오브스 큐어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살구색과 오렌지색이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을 감싼 듯한 그런 매력적인 꽃 모양이에요. 가지가 상당히 잘 자라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수세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아치나 덩굴을 세울 수 있는 3m 높이로 크게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품종은 테스 오브 더 더브빌이라는 품종이고 컵 모양의 꽃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강렬한 붉은 덩굴 장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m까지 자라고요. 올드 로즈향이 매력적인 꽃향기입니다. 덩굴 장미 중에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단 한 가지 품종이 이 테스 오브 더 더브빌이라는 품종입니다. 티징 조지아라는 품종이고요. 재배하기 쉬운 대표 품종입니다. 내병성과 내한성이 상당히 강한 품종이고요. 컵 모양의 로제트 꽃 모양이고요. 3m까지 자라는 품종이고 강한 차향이 나는 게 매력적입니다. 이 품종은 비가 내려도 꽃이 처지거나 시들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품종은 헤리티지라는 품종입니다. 연분홍색이고요. 이 품종도 가시가 거의 없는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수세가 강해서 아치와 울타리에 최적화된 그런 품종이고 이 품종이 울타리에 쫙 심어져 있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저도 심고 싶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제트르드 제킬이라는 품종이고 로제트 모양의 꽃이 매력적인 장미입니다. 올드 로즈의 향기가 강하게 올라오는 장미면서 3m까지 크는 그런 장미입니다. 이 품종도 마찬가지로 내한성과 병충해가 상당히 강한 품종이고요. 다음으로 설명할 품종은 골든 셀러브레이션 품종입니다. 유명한 품종이고요. 진한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컵 모양의 화형이고요. 재배하기 쉬운 품종입니다. 매우 강한 과일 향이 나고 반복 개화성이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3m까지 자라는 품종이고 결화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록시터라는 품종인데요. 색상은 레드 오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렌지색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향기는 매우 강한 편이고요. 차향과 과일향이 나옵니다. 2.5m까지 크는 나무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나무는 관목성 장미예요. 첫 번째 소개할 품종은 다르시 부셀이라는 품종입니다. 시몽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화하는 그런 매력적인 꽃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스틴의 대표적인 레드 품종입니다. 수구는 약 1m 정도까지 자라고 식재 간격은 50cm마다 한 그루씩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품종은 로알드 달리라는 품종인데요. 1.2m까지 자라지가 않아요. 가시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매력적인 컵 모양의 화형이고 중요한 건 살구색의 꽃 색깔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품종은 조금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약 50에서 70cm 정도 간격으로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품종은 올리비아 로즈 오스틴이라는 품종인데 데이비드 오스틴의 딸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정말 예쁜 품종이고 이 데이비드 오스틴의 대표적인 품종 중 하나이고요. 컵 모양의 장미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꽃의 크기가 균일하게 나오는 그런 나무이고 덤불형성에 최적화된 그런 품종입니다. 1.2m까지 자라고 약 50cm에서 70cm 간격으로 나무를 식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품종은 윌디브라는 품종인데요. 살구색과 연분홍색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그라운드 커버로 가능한 그런 품종입니다. 둥근 아치로 자라는 습성이 있고요. 완벽한 로제트 형식의 꽃 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m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품종은 주빌 셀레브레이션이라는 품종이고요. 코랄 핑크의 아주 예쁜 장미입니다. 이 돔 모양의 꽃 밑에 부분이 황금색으로 나오는 게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관목형으로 덤불 형성에 아주 좋은 1.3m까지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품종은 셉터드 아일이라는 품종입니다. 수술 안쪽이 살짝 보이는 그런 컵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개화성이 상당히 좋은 품종이고 위로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1.3m 정도까지 자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기도 진하고 강한 몰약향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크리스티나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품종인데 컵 모양의 화형입니다. 내한성 병충해 모두 강하고요. 비저항성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화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1.3m까지 자라고 은은한 몰약향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마지막이네요. 토마스 에이버킷이라는 품종이고 내한성, 내병성 모두 좋은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약간 고전 장미의 향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덤불 형성이 가능하고 뭔가 야생미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장미 품종입니다. 1.2m까지 자라는 나무이고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가 왜 이렇게 명성이 높고 명품 장미라고 불리는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더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4만원짜리 장미를 35,000원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품종, 좋은 나무가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나무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무왕이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